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입니다. 김진만 대집 팀장과 또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건만한 종목이었는지 선정 이후 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항생이나 뭐 상하이 증시가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수급 상황 보시면 이제 유니온 오른 거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대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사는 그 정차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에코프로친 같은 경우에 7월 30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습니다. 1대 3 비중의 무상증자고요. 이때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8월 이제 중순쯤에 한 주 가지고 계시면은 세 주가 더 들어오는 그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을 좀 효과를 보실 것 같은데 그 관련 수급이 사실 오늘부터 계속 붙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단위 기업에서 이제 1대 3 무증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이제 긍정적인 호재라고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슬슬 전략을 좀 짜셔야 됩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주식 이제 단가는 낮아지게 되는데 구주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점으로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0주를 갖고 계시면은 8월 중순에 이제 30주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권리락 이전에 물량을 일부 정리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수 량은 맞추고 그다음에 이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ESG 경영에서 산업 전반 섹터 자체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흐름이 점점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가는 것 같고요.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제가 전략 말씀해 드린 대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선정 이후 그리고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애경유화입니다. 자,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무스프탈산 그리고 가소재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인데요.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른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은 이미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애경유화만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다가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상승력을 내는 이유는 LG 엔솔이 중국 제외 1월에서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달성 소식에 인해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200억인데 현재 지배자본총계가 4,100억 원이고 또 실적도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수 있는 여지 존재하고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한다면 12,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석유화학 관련 주들 또한 지금 급등세가 있는데 애경유화가 지금 8%대 이상 지금 13,350원 선에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밖에도 지금 앞서 우리 김진만 팀장이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16% 이상 37만 5천 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리면 에코프로 HN 쪽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 에코프로 HN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라든지 후성 그리고 SGC 에너지 등 이건산업 전반적으로 다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HN이 16% 이상 급등하면서 37만 5천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석유화학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유화뿐 아니라 뭐 그린케미칼, 대한유화, 태광산업 전반적인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방세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쪽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은 0.9% 상승하면서 90만 10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포스코 최근에 그 철강 가격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0.57% 상승하면서 35만 5000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빨간불 찾기는 쉽습니다. SK텔레콤, 통신주들 또한 요즘 콘텐츠 새롭게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 0.33% 상승하면서 30만 6천 원 선에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